오르게 되었습니다. 话说的大声，底下鼓掌更大声。北韩领导人金正恩的妹妹金宇镇，俨然一副正统接班人架势，最近又将炮火对准美国。 김여정 노동당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기란 미국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. 확대하고 있는 미국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. 김宇镇 통피 미국 跨越红线。不过大动作示威下，最先害怕的可不是欧美国家，而是自己的嫂嫂北韩第一夫人李学主。眼见金宇镇威震北韩，势力直逼金正恩。泰晤士报报道，这让第一夫人李学主相当不安，因为北韩金氏王朝并没有明定的接班原则。 目前也还没公布正统继承人。一旦金正恩出意外，李学主、金宇镇互相竞争领导人宝座，可能性大增，将活生生上演宫斗剧。而为了安抚太座，金正恩选择这么做。For the first time, his daughter, believed to be around 9 years old, and appearing right alongside her dad as they walked around this gigantic missile. 专家分析，金正恩去年11月破天荒公开自己女儿的存在，一方面既能安抚妻子李学主的不安，一方面又能向 Kim Yo-jong, who is extremely capable and seemingly ambitious, and maybe Kim Jong-un is telling her to back away, forget about taking over. 似乎为了缓和两个女人之间的宫斗战火，顺便巩固权力，金正恩才做出微妙复杂的决定。但到底金氏王朝接班顺位是否跟着异动，外界仍然只能雾里看花。三新闻姚怀真报道。